그러니까 이 밥 라자르는 MIT에서 물리학과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51구역에서 일하기 전에는 핵폭탄을 처음 개발한 유명한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어요. 와. 그리고 저 보도를 한 기자도 뭐 8개월 정도 엄청난 검증을 했대요. 그런 검증을 어떻게 했어? 일단 밥 라자르가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Business says that shortly after his involvement with the Lazar probe was made public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네 번 정도 했는데 다 통과. 다 통과. 우리가 신상을 털어보자. 뭐 이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잖아요. 뭐죠? 바로 학력 경력 이런 거 검증하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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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T 나왔다고 네, MIT 나왔다고 하는데 해당 연도 MIT 졸업생 중에 밥 라자르라는 사람이 없어 없어요?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논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논문 기록도 없어 사실은 로스앤젤레스 2년제 대학 출신의 고등학교 성적도 하위권이었고 MIT는 거짓말이다 라는 게 팩트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덮어 노트북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니야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봐요 감독님이 얘기했던 이 말 이게 폭로의 가장 큰 이유가 됐어 이 사람이 진짜? 뭐라고 했냐면 내 신분에 대한 모든 기록이 사라지거나 조작되는 걸 알게 됐어요. 이러다 내 육신도 사라질까 봐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. 내가 유명해지면 정부에서도 날 어떻게 하지 못할 테니까요.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된다. 그래서 자신이 51구역에서 일할 당시에 받았다는 출입 카드랑 급여 명세서도 공개를 했어요. 제가 단톡방에 올렸거든요. 아 진짜? 네, 보죠. 보세요. 아 이게 S4구역 네. 라자르 로버트. 백화점이나 뭐 이런 쇼핑몰 같은 데도 이런 거 하나 카드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아요? 회원카드! 어, 회원카드 같은 느낌이 있는 5분 걸리더라고요. 얘기해봐. 놀라운 게 여태까지 우리가 음모론을 진짜 많이 얘기했잖아. 내 얘기에 가장 불신이 커. 아니 소재가 UFO잖아 네. 지금. 야. 받은 금액이 958달러라고 돼 있는 거네요. 대략 1000불인 거니까. 1000불. 아니 근데 국가 최고 기밀을 연구하고 작다 작아. 그리고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도 네. 되게 많고. 그 사실 되게 위험한 것도 있는 건데. 제가 이거를 봤어요. 넷플릭스 나도 봤어. 거기서 다큐멘터리처럼 저도 봤는데 그 앞에 이제 출입 카드는 그냥 이제 보여주기 식이고 그 무슨 손 스캔하는 게 있대요. 거기에 손을 올리면 사람의 손의 뼈 길이, 두께 이런 게 다 개개인마다 달라서 그 스캔해가지고 이제 출입할 수 있도록.